아, 오늘은 이제 제스처, 이거죠. 제스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크롬 확장 기능이라고 해보셔서, 이제 크롬 확장해서 이제 설치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뉴로 나오면, 여기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제스처죠. 제스처 하는 방법 알려주기니까 이거 다음 누르셔서 이제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영어니까 몰라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누르고, 그다음에 이걸 눌러요. 그래서 여기에 대고 왼쪽 마우스 키를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돼서 방향. 저는 아래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럼 아래로 돼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탭을 닫을 거예요. Another 탭에서 모든 탭을 닫을 거예요. 또 닫아볼게요. 이제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탭을 닫을게요. 마우스 왼 이렇게 하면 모든 탭이 닫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확장 기능 이제 이거 크롬의 경우에 이제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이렇게 이 표시하시면 되고 이제 다른 걸 해볼게요. New 이거죠. 이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클릭해서 위로 됐고 저는 이제 다음 넥스트 탭 이제 뉴 탭도 있고 어떤 게 넥스트 탭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르겠어요. 영어라서. 아, 여기 또 있죠? Another 탭 액션 여기 있네요. 그러면 무비 잠시 알아냈는데 일단은 다음 탭이죠. 이제 위로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왼쪽 클릭 그다음에 오른쪽 이에요. 저는 이제 다음 갈때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다음을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되고 이제 또 이제 왼쪽 이전 왼쪽 이전 했고 이제 이거가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딱세 개. 모든 탭을 닫거나, 그 다음에 올리면, 다음 탭, 그 다음에 이전 탭,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전 탭이죠. 갔던, 열었던 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딱 쓰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